네, 벌써 금요일이네요. 좀 많은 이런저런 이슈를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번 한 주가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다음 주는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? 흑수저 혁명가님은 이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? 이번 주 좋으셨나 보네. 예. 영건님,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? 네, 우선 이제 먼저 이제 현지 시간 이제 기준으로 금요일, 미국 시간 금요일 기준으로 좀 발표될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일단 단기적 가장 짧게는 눈여겨봐야 할 지표입니다.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틀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1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양호하게 발표된 데 이어서 현재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12월 그 비농업 고용 지수는 그 전월 25.4천 건에서 12월치 현재 예상치는 그 16만 4천 건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. 이는 이제 전월보다는 예상치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지만 뭐 여전히 좀 견조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에 대한 흐름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제 그 외에 제가 1월 저희 캘린더를 좀 띄워놨는데 일단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굵직한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13일 월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16일까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. 좀 이와 관련해서 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우리 그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관련 파이프라인이 좀 어떤 게 있는 나오는지 등이 관련 개별 종목의 이슈로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4일부터는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개막이 되는데요. 일단 14일 날은 이제 JP모건, 그 웰스파고, 시티그룹 등의 대형 금융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15일에는 미국의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 예정 될 예정입니다. 이제 관련해서 미국 연준 의원들의 미국의 경기에 대한 전망 등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,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은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금리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지금 이렇게 표를 보여드렸는데 빡빡해요. 그러니까 하루 그날그날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, 그리고 그 비중이 가벼운 게 없네요. 지금 보니까요. 그래서 이번 주, 다음 주는 내내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가장 먼저 지금 반응을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겠죠. 여기에 대한 반응은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. 이를 필두로 해서 실적과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 챙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경제 일정과 또 그리고 이슈들 확인을 해봤습니다.